이것도 넣나요? 그걸 어디에다 놔야 돼요? 여기요. 어? 아니야!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비세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은 단양씨라는 게스트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양씨.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무슨 방송 하시는데요? 저 라디오랑 노래랑 게임이랑 짬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청소 진행하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청소를 할 건데 청소 처음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난이도가 좀 낮은 맵으로 해야겠군요. 오붓하게 이 맵으로 해봅시다. 공장 맵. 들어왔다. 단양씨, 일단 닉네임부터 우와, 바꿉시다. 네. 움직이지 말고. 야! 그러면 일단 닉네임부터 바꿉시다. 바꾸는 방법 알죠? 그거는 모르는데. 너 영상 안 봤지? 내 영상 안 봤지? 봤어 안 봤어?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 봤어요 봤어요. 진짜 봤어요. 봤는데 왜 몰라? 닉네임 얘기는 없는 것 같던데. 세 번이나 봤는데? 이상하다. 아님 죄송합니다. 편집자님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자, ESC 눌러서 옵션 들어가가지고 프리퍼런스 가시면 여기 닉네임 적는 곳이 있어요. 제니터라고 써있을 거예요, 지금은. 반냥이라고 바꾸면 되죠? 네, 영어로 쓰세요. 한글로 쓰지 말고. 됐나요? 됐다. 자, 오늘 우리 둘이 오붓하게 청소할 장소입니다.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아, 2시간이나 걸려요? 원래 청소는 오래 걸려요. 오붓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다 청소가 돼 있다고요. 으야. 갑시다. 하면 되나요, 지금?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요. 일 망치지 말고. 이거 상자 같은 거 어디다가 놔둬야 되나요? 아,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닌데. 여기, 여기. 이 빨간 테두리. 아, 여기 안에다 그냥 놓으면 돼요? 네네. 보이죠? 너무 좁은데? 맞아요, 많이 좁아요. 그래서 상자를 전부 다 두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땡.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쉽게 죽는 건가? 어깨빵 좀 많이 나가면 죽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도 상자한테 계속 밀렸잖아요. 아. 나 여린 남자라고. 이 뭔 개소리 집어쳐! 여기 막 이렇게 그 화양식이래. 불꽃 여기 있네요. 오, 잘하는구만. 소각로에 가까운 쓰레기부터 착착착 넣는 거죠. 약간... 영상을 3번 정독했다던데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이것도 넣나요? 그걸 어디에다 놔야 돼요? 여기요. 어? 아니야! Later. 아, 그럼 거기에요? 여기에요, 여기. 노란색 테두리. 아, 개깜짝 놀랐네. 단양씨, 네. 우리가 어떻게 친구가 됐죠? 플레임님이 오셨어요, 제 방에. 제가 왜 갔을까요? 그냥? 그냥 오신 거 아닌가? 일단 단양씨가 목소리가 굉장히 좀 약간 차분하잖아요? 제가 또 목소리 헌터라서 좀 목소리 괜찮은 분 있으면은 보통 자주 놀러가고 그럽니다. 단양씨도 그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님은 왜 내 방송 안 놀러와요? 놀러 왔었는데? 왜 미안.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이게 좀 나이가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네.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저도 그런데. 넌 그러면 안 되는 나이지 않니? 단양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비공개인데. 아, 비공개예요? 대답하기 싫으신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0월 20일에 첫 방을 켰으니까 거의 1년이네 그러면? 네. 꽤 됐구만. 근데 이거는 근데 걸레질 잘 못해서 그러는데 원래 끼면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왜 그 땅으로 빠는 거예요? 대걸레를? 이유가 뭐야? 나한테 좀 알려주라. 이렇게 빨면 이렇게 양동이한테 시비를 걸게 돼서. 아니 에임을 잘 맞추고 대박. 이렇게 촉 하면 되잖아. 아, 그래, 이렇게 잘 하는 빠네. 거예요? 아니 싸울 사람이 없어서 양동이랑 시비를 털어요? 희한하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양동이한테라도 시비를 걸어. 일단 이걸로 싸대기 맞자. 어쩔 수가 없네요. 단양씨 오늘 시간 되게 많나봐요. 어지럽히기도 하고 말이야. 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이거 오늘 청소율 100% 못 찍으면 퇴근 못 하는 건 알죠? 그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원래 그래요. 안 할걸. 한단 말이에요. 아, 청소 합방을 하지 말걸. 어질러피지 말걸이 아니라 청소를 시작하지도 말걸. 약간 이런 뉘앙스였어. 여기 얼추 다 치운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거 조금 해놓고 뭘 다 치웠다고 지금. 아줌마, 그래서 어디 살아요? 대구 삽니다. 대구? 지금 대구 코로나 상황 어때요? 전 집 밖에 잘 안 나가서 잘 모르긴 한데.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나가요? 저 한 두 번? 세 번?
무슨 일로 나가요? 저는 그냥 뭐 사람들 만나거나 운동. 사람을 만난다고 이 시국에. 죄송합니다. 누구 만났어? 빨리 솔직히 얘기해. 남자친구. 네, 엄마. 어머니? 이걸 탈룰라. 아, 자취하세요 지금? 아닌데? 아니, 아버지랑 같이 사신다면서요. 가족들이랑 같이 삽니다. 그런데 엄마를 만나러 밖을 나간다고? 병원에 계시니까. 아, 사람을 만난다고 이 시국에. 아, 숙연.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야죠. 시국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아이고, 어디 가요 이 시국씨. 어? 여기 위에다 치운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미쳤어요? 도대체 뭘 청소했다는 거지? 아니, 죄송합니다. 왜... 여기 있지? 혹시 어? 어머니가 어디가 편찮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무거운데 괜찮나요? 저는 괜찮은데 암이셔서. 네, 초기에 발견되셔가지고. 앗앗. 빨리 발견하셨어요. 다행이네. 그래도 천만 다행이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한영씨 마음고생이 안 그래도 좀 심하실 텐데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치 되기를 기원할게요. 수술하셨어요. 잘 됐다고. 오, 네. 재활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금 하고 계세요. 수술도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고? 네네. 진짜 다 잘 됐네.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영상 찍어주세요, 플레임님이. 엄마 보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은 그러면은 어머님이 보실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네. 안녕, 씨 어머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수술이 잘 완료가 됐다고 해서 정말 다행이고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이게 또 치료가 다 됐다고 방심을 하면은 또 암이란 게 굉장히 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발 가능성도 있고 하니 부디 우리 단양 씨와 단양 씨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가정을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와, 대걸레질 하면서 이런 얘기 하니까 되게 괴리감 드는 거 있죠. 열심히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꼭 보여드릴게요. 아, 무거운 얘기라고 해서 막 진짜 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 잘 됐다고 하니 해피엔딩 다행입니다. 말입니다. 플레임은 어디 아픈 거 없으세요? 제가 최근에 인바디 기기를 샀거든요. 약간 체중계 같이 생겼는데 인바디가 되는, 싸게 팔길래 하나 샀는데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나와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모든 항목이 다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맛이 간 거지. 아, 그래서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같이 동감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열심히 할게요. 힘내세요. 영상 편지 띄워드릴까요? 아니, 그만 띄워. 일단 팔에 근육이 하나도 없대요. 아, 그만 좀 엎어라 좀. 뭘 아팠지? 아, 학생 능력이 없어. 눈치도 못했는데? 이거 아팠다! 아, 거인 아니었는데. 잘 안 보여요. 왜 그렇지? 앞을 안 보고 다녀서 건가? 그렇습니다. 앞 좀 보고 다니시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니, 진짜 미쳤나봐. 야, 이건 100% 고의다. 아닌데? 인정? 아니, 이 조그마한 팔을 들고 다니면서 이게 안 보인다고? 이게? 절대 안 가려지는데? 이렇게 가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아니, 그걸 왜 하늘을 보고 다니? 너 길에서 걸어 다닐 때 하늘 보고 걸어 다니니? 땅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왜 고개를 그렇게 계속 하늘로 빳빳하게 서고 다니냐고. 앞으로 이렇게 걸을게요. 그래. 저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저는 벼가 아닌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 아, 한마디 이게 뭘로 했다가 실패했다. 미션 뭡니까? 흠. 단양씨 지금 상점이에요? 네.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잠시만요. 에 가지 말아봐. 아니야, 올라가. 단양씨 잠깐만 여기 있어봐요. 여기 이렇게 서봐요. 이거 터트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안 죽노? 그렇게 사람은 쉽게 죽는 게 아닙니다. 까비. 이걸 어떻게 죽이지? 여기 죽고 죽이는 관계예요? 그러면 나도 뭐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이는 방법이 정말 쉽지가 않아서. 아, 진짜요?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지면 뭐야? 되는 거 아닌가? 안 얼굴을? 죽어. 진짜네? 이걸 지지지 말고 감점된다고. 어? 안 돼, 제발. 아니! 개꿀. 살아 계세요? 단양 씨는 안 죽었어요? 네. 저는 와, 나만 죽고. 와. 오 마이 갓. 단양 씨. 네. 여기 잠깐 보실래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이건 나 의도한 게 아닌데? 어, 세상에. 제가 다 치울게요. 그냥 다 버리자. 필요 없어. 어,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어, 잘 탔구만. 단양 씨랑 청소하니까 너무 즐겁다. 그죠? 약간 아닌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아, 와, 너무 즐겁다. 새거, 새거 드리려고 선수 갖다 드려야죠. 여기요. 선물이. 아, 나 쓰레기 넣고 있는데 왜 물통으로 날 밀치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흠. 뭐 하세요? 아, 왜 안 죽어 너? 아, 여기 내가 아까 딱 가면 되는데. 나 이제 막 나가기로 했어. 언제 여기를 끝낼 수 있죠? 못 끝냅니다 오늘. 다 죽었어. 아. 해결. 진짜 빛의 컨트롤이었다 진짜. 와 진짜 청소 게임하면서 이렇게 순발력 필요한 게 처음이네 진짜. 어딨니? 아! 안 죽네. 포기. 와 근데 진짜 쉽게 안 죽는구나 나. 어떻게 죽이는 거야 이거? 현실 반영되나? 몸이요? 몸이 안 죽어. 그렇게 튼튼해? 이렇게 밀다 보면 죽지 않을까? 어? 진짜 잘 사는데? 와 진짜 개판이다. 나 지금 청소 포기했어. 아까 드럼통 단체로 다 터지는 거 이후로 지금 약간 정신줄 놓은 거 같아. 아 이게 죽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가 있지? 이렇게 미션이 자꾸 늘어나. 정확히 100% 찍기? 제한 시간 동안 단양씨가 사고 쳐도 칭찬하면서 웃어 넘기기? 어 너무 좋네. 이건 과감히 취소하겠습니다. 좋네. 꺼져. 거절.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하라는 청소는 안 하고 암살극과 추격전을 찍고 있는 청소 전문 스트리머. 아 이거부터 죽어드려야 되나? 아 그렇게 막 죽어주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돼. 내가 죽일 거야. 나는 바보다. 이제 세 번 얘기하시면 제가 죽어드릴게요. 그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죠. 닥쳐! 넌 내가 죽여버리겠어. 에이. 아 어떻게 죽이지 진짜? 나 하트면 한다. 청소할 필요가 없었네 이거. 아줌마 이거 들어봐요. 자 이걸. 죽었냐?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단양씨 죽었어! 드디어 죽였어 내가 해냈어! 너무 힘들었어. 얘 왜 안 죽어? 하.. 드디어 복수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다. 이거 완전 개판이네. 아.. 이게 뭐냐. 그거 아세요? 지금 한 시간 지났다는 거? 모르셨죠? 진짜로? 단양씨와의 시간이 너무 즐거웠나 봅니다. 정말 감사. 으야. 미션 성공. 어? 아 미션 다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잃었지만 그래도 얻은 게 있어서 다행이네요. 맘마메야. 단양씨 연애 해봤어요? 네 해봤죠. 왜 해봤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너무 솔직했다. 제 와이프가 제발 게스트분들 청소할 때 초대해가지고 그딴 것 좀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난 그게 너무 궁금해. 다른 사람들의 연애사 너무 궁금합니다. 뭐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 가장 최근에 연애한 날짜? 얼마나 됐는지? 아 원래 이런 거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비밀인데. 아, 사투리 너무 구수하지 않아요 단영씨? 방송 보고 있으면 되게 웃겨. 말투가 너무 사투리 그 자체여가지고. 궁금하세요? 네. 아니 그러면 또 얘기해드려야지 뭐. 가릴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본인도 너무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 작년이요. 한 7월쯤? 7월? 여름이네.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솔로? 네. 지금은 연애할 마음이 없어요? 네. 왜요? 딱히 뭐 뭐가 불편한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연애도 이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해야 좋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이 뭐 고백을 했다고 그냥 만나보지 이러면은 되게 다 끝이 안 좋거든. 서로 딱 원하는 그런 사람끼리 만나야지 예쁘게 잘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플레이님. 그래서 제가 불행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억울을 잘 끄시는구나. 저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뭡니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마누라요? 네, 만날 기회를 드린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잘했죠. 근데 막 그게 목구멍이 잘 안 나오더라고. 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단양씨. 네? 나이 추정해도 돼요? 네, 뭐. 25보다 높아요, 낮아요? 다 말한 거 아니에요? 아, 25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뭐지? 되게 거짓말을 못하는 타입인 건가? 아니면은 그거를 넘나 드는 건가? 뭐 추측이니까. 근데 왜 나이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냥 저는 다른 사람들의 나이가 궁금해요. 플레이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 나이를 몰라요? 너 정말 나에게 관심이 1도 없었구나. 지금부터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아주실 거예요? 32입니다 우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되게 그... 에... 젊네요. 뭐가요? 창창하세요. 앞날이. 우와. 아, 쟤 때려도 되지? 오늘 대구 기차표 끝난다. 결판을 내고 말리. 몸살인다. 아... 유... 방송 어떻게 시작했다고 했죠? 그거는 얘기 안 했는데 아직까지. 궁금하세요? 혹시나 내가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 거일 수도 있어서 아는 척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직장이 많이 바빴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말에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유튜브 보면 아시죠? 알고리즘 때문에 한 시간 동안 계속 거. 영상을 보는 거. 네. 그러다가 한 여자 스트리머 분이 방송하시는 걸 봤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그래서 했어요. 방송을 제가. 뭐지? 너무 뜬금없는데? 아 되게 재밌겠다. 해볼까? 방송이? 하고. 네. 그분이 방송을 정말 재밌게 하셨나봐요? 네. 엄청 재밌던데요? 아 당연히 플레이님이도 재밌죠. 구독까지 했잖아요. 아, 구독까지 하게 만드시고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랬어. 오, 훌륭한 어머님을 두셨군요. 사회생활 잘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네요. 유튜브 영상 나오면. 이 대화 내용은 삭제되지 않을까? 아, 청소하고 계시죠? 네. 님이 청소 안 한 곳 제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깔끔하게 하셨네요. 언제 이렇게 하셨대? 아직 남아 있는 게 있네. 조짐이 좋지 않은데. 경건한 마음으로. 설마 아니겠지. 설마.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야 방금 그거 경보음 아니에요? 경보음. 불편. 괜찮아. 생각보다 별로 안 더러워졌어. 내가 다 계산해서 했다고. 약간 보라 같은. 제가 원래 합방을 할 때는 각자 서로 방송을 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세요. 지금 단영씨는 네. 방송을 안 키셨잖아요. 켜져있는 상태였으면은 제가 이렇게 막 미션을 받거나 시청자분들의 채팅을 읽어준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서로의 방송에 이제 지장이 가니까. 이건 내 방송만의 이야기인데 합방할 때는 다른 사람 방송도 고려를 해줘야지. 근데 지금은 저 혼자 방송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알아두시라고요. TMI인 것 같은데.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단영씨도 나중에 좀 더 커서 다른 사람들이랑 합방할 때 이런 거 주의하라고. 안 알려줘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줄게. 아 아니에요. 삐지셨어요 설마? 아니 설마 그렇게 쫌생이는 아니실 거야. 나 개쫌생이야. 몰랐어?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난 슈퍼 우자가 개쫌생이라고! 32살 아저씨가 삐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와 말하면서 내가 역겨웠어. 안 삐져야지 그냥. 32살이면 근데 이젠 아젠 아니지 않아요? 참. 그러면 뭔데? 나이 많은 삼촌. 오빠까지 난 것 같고. 부들부들. 넌 안 늙을 것 같냐? 그래도 전 아직은 젊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아저씨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빠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삼촌이나. 아쪼! 빠른 사과 인정해주세요. 빨리 사과했어요. 언제 사과했는데 웃기만 했잖아! 웃기 전에 한번 했는데. 정말 죄송이라고. 죄송합니다. 이런 게스트도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다, 야. 다들 다른 분들은 그럼 어떠신데요? 사고 잘 안 치세요? 정직하게 청소하시는구나. 그쵸. 이제부터 그럼 저도 그래볼게요. 뭔가 이렇게 트롤 짓을 되게 의도적으로 트롤을 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님처럼 본 내추럴 트롤러처럼 하진 않았어요. 태어났을 아, 때부터 트롤. 아! 우리 엄마가 나좀 귀한 딸인데. 야 이걸 또 탈룰라각을 잡네. 이제 진짜 너무 야비한 거 아니냐? 너무 슬펐다. 엄마한테 다 일러야지. 죄송합니다 어머님. 취소하겠습니다. 뭐지 여기 상자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네. 와 진짜 재능이다 이것도. 진짜 방금 쉬우지? 치신 거 같은데? 학습 능력이 없... 아 밀지마 뭐해! 아 근데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와 진짜 다워. 와 혼자 시트콤 찍네. 대박이다. 내 트롤 본 트롤러라는 재능을 알게 된 것이다.
이래도 내추럴 본 트롤이라는 그 호칭을 거부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운명이에요. 받아들여. 아, 저 그만해 나와! 근데 이거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안 했는데. 아, 너무 웃긴데. 부들부들. I am my mom.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충 청소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천장을 닦읍시다. 아, 천장도 있어요? 여기가 많이 더럽네요. 쟤 저기서 뭐하니? 여기 청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참고로 그 파란색 상자는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얘 못 들고 가나요? 아니, 그냥 제자리에다 갖다 놔요.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케이. 넌 못 지나간다. 안 들어가져요. 진짜 못한다 게임. 와, 잘 닦으신다. 힘내세요. 아우, 야, 물통 좀 갖고 와봐. 뭐 해주실 건데요? 어, 뽀뽀해줄게. 절대 못 가져가지. 아, 미안. 뽀뽀 안 해줄게. 감사합니다. 레이테어. 여기요.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들고 가? 위로 올려줘. 땡큐. 여기요. 놔. 잡았으니까 놀라고! 아, 밀당한 건데. 오늘 소리를 정말 많이 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목이 상하면 다 단양씨 탓입니다. 오, 혼자서 사다리차도 이용할 줄 알아? 어, 여기까지 안 닿는데. 점프하면 어떻게든 닿을 거야. 파이팅! 아, 그걸 앞으로 점프하면서 닦고 있네. 와, 대단하다. 와, 어? 물통 덮치려네.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추럴 본 트롤러. 의도한 게 아닌데 모든 일이 다 트롤이죠? 대단하죠? 다 청소하지 않았을까, 이제? 되게 반딱반딱하네요. 님 눈에는 저게 깨끗해 보여요? 움직인 만큼 먹은 거죠. 와, 또 엎질렀어요? 3초 전에 엎질렀는데 어떻게 두 번을 엎지르지? 정말 신기하군. 아, 여기는 이제? 아직 청소할 곳이 너무 많은데. 다 된 거 아니에요? 단양씨, 여기 보이세요? 저기 보이냐고요, 저기. 어머, 세상에! 왜 그렇게 놀라는 척해? 네가 한 거야, 네가! 원인이 나라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명탕점이시군요. 몇 퍼센트가 나오면 좋은 거예요? 100%? 100 이상.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으세요? 100이요. 그 이상은 안 되나요? 원래 마음먹고 하면은 102%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 왜요? 100% 찍는 게 미션이거든! 다현씨 뭐가 그렇게 웃길까? 항상 밝은 웃음을 가지고 계셔서 참 보기가 좋네요. 저는 플레이님 개그 좋아합니다. 그렇구만. 불아요. 이런 씨. 정리하면 되나요? 드럼통? 네. 보자. 원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이게 개똥겜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비세라를 삭제하세요. 개똥겜. 왜 이렇게 자꾸 똥 싸는 소리네? 똥 싸? 이걸 걸렸네. 와우. 변기에서 똥 싸면서 청소 게임 하는 사람이 있다? 뽀숑 빠숑?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방에서 화장실 많이 간다고 계속 놀림받거든요. 그럴 수 있지. 나보단 덜 가지 않을까. 안 가세요? 화장실을? 방송하는 때? 화장실 한 35번 정도 가는 것 같은데요. 요실... 그지 마세요. 야, 요실금은 그거야. 자기가 싼 줄도 몰라요. 그냥 지리는 거죠. 아, 요실금 아니세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풀님. 오래오래 사셔야죠. 아, 근데 똥 마려. 아, 화장실 얘기하니까 똥 마려. 아유, 다 정리했어요, 여기. 다 정리했다고? 한번 볼까? 어떠세요? 와우. 괜찮지 않아요? 선에만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한데 이걸 정리라고 하다니. 어,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그럼 저기 상자도 정리해야 되죠. 상자? 상자는 정리하지 마요.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응. 아니, 그러면 다 했네요. 레이테어. 여기 뭐 있어? 이거 있네. 아니, 이거 닦지도 않고 이걸 이렇게 다 쑤셔 넣었으니 이게... 어, 내가 정리한 드럼통! 뭐지? 어디가 더러운 건지 모르겠어. 위쪽에 덜 닦인 것 같다고? 아, 사다리차 갖고 와야겠다, 그냥. 어? 뭐야, 어깨 탄노! 재밌다, 이거. 이거 지금 물통이 감지되는 거니? 아니, 이거 왜 안 녹아? 진짜 고장났나? 레이저로 없애버릴까, 그냥? 레!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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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레이저 왜 갖고 온 거야 근데? 아 물통 없애려고. 그새 까먹었어. 어, 그
그새 또 물통이 사라졌네. 이런 개빡친. 여기 있는데 여기 갖다 놓으셨잖아요. 아 맞네. 내가 아까 꺼내놨었지. 이 정도면 병 아니냐? 어 이거 진짜 확실히 버그가 많네. 와 불꽃이 여기로 갔으면 우리 다 죽었어. 여기 이렇게 연쇄 폭발. 바바바바바방. 으야. 이제 탐지기 키고 문제가 있는 곳을 찾아야겠죠? 일단 여기는 완벽하게 청소가 된 것 같네요. 일단 오염도 체크부터 싹 하자. 아니 다 치운 줄 알았는데 쓰레기가 여기저기 있네. 그러하다. 원래 뒷정리가 제일 힘든 법. 자 상자 다 꺼냅시다. 살려줘! 나한테 던지지 마. 아 정말 죄송. 아 진짜.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좀 사람 좀 보고 던지지. 역시 내추럴 본 트롤러. 아, 여기 터치 않게. A few inches later. 아 이러면 위쪽이 더럽다는 건데. 됐나요? 나도 답답해 미치겠으니까 너도 좀 찾아봐. 어 어디 있을까? 아, 안 되겠다. 치트를 쓰자. 못 찾겠다. A few moments later. 아! 와! 여러분, 이거 보여요? 잘 봐. 내가 닦을 테니까. 닦였지. 아, 이러니까 못 찾지. 진짜 너무하다. 자, 이제 오염도는 전부 다 체크가 됐고, 이제 이거 볼 차례입니다. 와 세상 천지가 다 더러워. 우리 그냥 99% 찍고 퇴근할까? 뭐지? 이거 이대로 퇴근해도 100% 나올 것 같거든요? 상자 정리만 잘하면. 야 아무렇게나 쑤셔넣지 말고 좀 꺼져 좀!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니 크기별로 정리를 해야지. 이거? 잘하네. 옳지 옳지. 레이테어. 야 그냥 던져. 못 참겠어.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쌓고 있냐고. 이렇게 하면 100% 안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퇴근하면 장담컨대 99% 아니면 95%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95%에서 99% 사이? 솔직히 나도 가늠이 잘 안 되기는 해. 솔직히 아까처럼 배럴이 대폭발 일으키면은 그냥 리겜 했었어야 됐어. 그게 정상인데 단양씨랑 한번 청소해봤거든요. 역시 후회 중입니다. 미친 짓이었어요. 됐나? 치원나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올려. 맘마메야. 자, 대충 한 것 같아. 이제 퇴근하면 청소의 신님도 우리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솔직히 모르겠어. 지금 정확하게 100%가 목표라 작정하고 청소하면은 102%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몰라! 야! 100%야, 이거. 가자! 퇴근! 퇴근! 안 나오면 어떡해. 안 나오면 망하는 거지, 뭐. 망했군! 이게 아니라! 99%네? 뭐야? 99%예요? 어떡하지? 망했어요. 뭐가 문제였던 거냐고요? 아 우리 청소 대충 했잖아. 아 나 가산점 믿고 퇴근한 건데. 아 상자 조금만 더 올릴걸. 야 근데 공사장 맵은 둘이서 청소 못하겠다. 이건 진짜 둘이서 하는 거 미친 짓이다. 아 너무 힘들어. 아니 솔직히 별로 힘든 거 아니었어. 힘든 거 아니었는데 얘가요. 아 초반에 그짓만 안 했어도. 아 근데 솔직히 원인 제공은 나한테 있긴 한데 아 이거 누구 탓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찝찝하지만 빨리 나갑시다. 이제 고생하셨어요 단영씨.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진심이야? 미친 거 아니야? 재밌음의 기준이 뭐야? 앞으로의 각오. 앞으로는 트롤짓 안 하겠습니다. 그 트롤짓 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이분이랑은 같이 합방하지 않는 걸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 재밌었어요 저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의도치 않은 미친 장면이 나오면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아 99% 찝찝해. 아 근데 뭐 100%가 목표였으니까 안타깝지만 미션은 실패네요. 자 이 문을 누르시면 퇴근이 가능합니다. 나가면 되나요? 네. 오늘 단양씨랑 같이 청소를 해봤었는데 우리 단양씨 정말 밝은 기운을 많이 가진 신입 스트리머 분이니까 많이 방송들 놀러가셔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채팅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래요. 단양씨 빨리 후기. 너무 재밌었고요. 정말 할 얘기가 없구나. 청소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를 새삼 깨닫고 플레이님이 있어서 항상 든든하고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이만 갑니다. 야 등에서 막 땀줄기가 흐른다.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막.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충성. 네 들어가요 소고 빠이빠이. 끄면 되죠? 네 게임 끄시면 됩니다. 빨리 꺼지세요. 예. 예.